많은 분들이 이거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알겠다. 과거에 뭐 텐베가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됐는지 알겠는데 그래서 앞으로 어디서 나올 것이냐. 그래서 이제 책에 한 7가지 섹터 정도를 이야기해 놨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자율주행. 자율주행. 예,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면 우리 아까 이제 1등이 다 먹는다 이런 말씀 했잖아요. 이게 이제 완성차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핵심적인 기술을 집어넣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그 자율주행에서 텐베가 나온다. 이건 이제 뭐 분명하고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저기 그 주가들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생각을 해보면 2차 전지는 과거에 이제 그이 IT 시대에 반도체와 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 살아가는 그 세계에는 전부 다그 전자 기기들을 가지고 그쵸,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 휴대폰 한번 저기 그 충전해갖고 일주일 쓰면 네, 좋잖아요. 좋죠. 그다음에 전기차 한번 충전해갖고 서울 부산 왕복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2차 전지의 저기 그 밀도라든지 에너지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면 그러면은 아마 저기 그이 4차 산업을 저기 그 이끌어 가는데 훨씬 더잘될것 같고. 그다음에 또 친환경 쪽으로 가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그 친환경 발전들 많이 하잖아요. 에너지들 뭐 태양광도 하고 풍력도 하고 하는데 이그 친환경 에너지의 문제는 뭐냐면 기저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기저발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정하게 발전량이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은 뭐 바람 불 때, 그쵸. 그다음에 뭐 저기 그 해가 뜰 때, 구름 꼈을 때. 이때만 되다 보니까 근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녹색혁명은 이제 벌어진 것이고 그렇다면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해요. 그쵸. ESS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또 저기 그 획기적으로 그이잘 집적을 할수 있는. 뭐 언젠가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텍사스 추위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보면은 전기료가 엄청 올라가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 이것도 다 2차 전지 범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2차 전지 보면 이제 완성품 업체도 있지만, 양극재, 그쵸, 그쵸. 음극재, 뭐 분리막, 전해질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때 여기서도 저기 그 텐베거가 나올 수 있는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념만 있는 상태예요. 그쵸, 그쵸. 예, 개념만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과연 그래서 누가 돈을 버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름을 갖다가 저기 그 메타 플랫폼으로 바꾼 페이스북. 그쵸. 페이스북이 저기 그 작년 저기 그 연말에 실적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타버스 사업에서 지금 투자는 많았는데 성과가 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의 산업은 실제로 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들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면 텐베가 나온다 이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이 원전 해체 산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원전을 짓는 거, 핵발전을 하는 것만 그쵸.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한계에 차게 되면 이거 전부 다 해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한계에 해체하는데 한 6천억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원전 해체를 기다리고 있는 게한전 세계 한 150개 정도 있고 이제는 뭐 짓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해체하는 게 중요한데 그쵸, 그쵸. 요건 아직 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뭐그 한수원 아니면 원자력 연구소 이런 데서 이제 그 아주 소형 원자로 스마트 원자로 같은 걸 해체한 그 경험이 있는데 본격적으로 해체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돈이 되면 그 기업들이 달라붙을 거예요. 그쵸.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개념을 가지고 있다가 하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주 산업이죠. 우주 항공 산업.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이거 생각하면은 뭐 로켓 쌓아가지고 우주선 쌓아가지고 이제 화성 갔다 오고 이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통신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그 이제 GPS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려면은 적외도 위성들이 많이 그쵸. 떠야 된다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나로호 저기 발사하고 하면서 발사체까지 완성이 돼가지고 우리도 지금 이제 한 100개 정도 저기 그 위성을 쏠려고 하거든요. 그럼 쏘면은 위성체하고 지상하고 또 저기 저 교신을 하고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이런 모든 것들 그 발사체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쵸. 인공위성도 중요하고 또 제어 시스템도 중요하고
이런 저기 그 우주항공 산업들이 그 좋아질 테고, 또 특히 요즘에 도심항공 UAM 네. 이것들도 지금 그 열심히 또 그 연구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부 다 항공 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니까 이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신약 개발 쪽인데 요즘에 신약 개발은 트렌드가 이제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암. 네. 암 치료제인데 그것도 표적항암 쪽이요. 이제 지금까지는 암 치료할 때 저기 그 이 항암 치료라는 게 면역 체계를 좀 망가뜨렸다가 해체했다가 다시 쌓아 나가면서 네. 저기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 죽이는 거죠, 좀.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위암을 앓고 있었는데 위암은 고쳤는데 네. 이게 전이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네.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표적항암. 위암이면 위암만 딱 찾아가는 거. 네. 또 간암만 딱 찾아가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좀 이제 최근에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못 모였었는데 올해 저기 그 1월에 그 JP모건 컨퍼런스에서 네. 그런 논의들이 많이 됐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기대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알츠하이머라든지 파킨슨, 네, 그쵸. 예, 뭐 소위 치매라고 하는 네, 네. 여기에 대한 저기 그 연구들도 많이 지금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만약에 신약이 나오게 되면 획기적인 저기 그 이 수익이 나오지 않겠는가. 문제는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 많은 자원과 네. 그리고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네.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고 우리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이제 신약을 만든 건 아니고 네. 신약 만드는 기술 네. 이걸 저기 그 수출을 했었어요. 신약 기술 수출해서 이제 돈을 받았었는데 네. 그 이제 그 기술을 사갔던 그 제약업체에서 그걸로 네. 신약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술을 반환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지난한 일이다. 하지만 되기만 하면 대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기대했던 건 뭐냐면 시베리아 횡단철도.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북이 갈라져 있으니까 우리 섬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저 그 속초 위에 그 제진이라고 하는 데서 네. 저기 그 북한하고 연결해가지고 이걸 이제 시베리아 쪽으로 중앙아시아 해가지고 저쪽에 그 포르투갈이라든지 스페인이나 네. 프랑스까지 연결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건 좀 이제 사실 기대를 좀 접었어요. 왜냐하면 저기 그 네. 새로운 정부가 네. 그렇게 저기 그 북한 친화적인 게 아니기 네. 때문에 네. 좀 저기 그 네. 기대를 좀 낮추고 있지만 이것도 네. 결국은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철도 기술이 굉장히 그 이 퀄리티가 높아요. 네. 그 지금 이제 그 이집트라든지 이런 저기 그 다른 나라들을 철도망이라든지 다 우리가 깔아주고 있어요. 오, 네. 여기 보면 이제 열차 같은 경우에는 네. 열차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네. 이런 데가 잘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철도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저기 그 저 우리가 잘하는 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아마 저기 그 텐베거가 나오지 않겠는가. 다른 산업들도 있지만 다른 산업들은 이미 개화가 된 저기 그 네. 꽃이 핀 그런 사업 많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커질 그런 기업을 찾고 있는 거죠. 이제 원전 산업은 이제 우리나라가 좀 강하잖아요. 강하죠. 그럼 원전 해체 쪽도 우리가 좀 강할까요? 거기는 아직까지 우리가 저기 그 일단 시도는 하고 있는데 네. 아직 명암은 내밀지 못 명암을 내밀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핵을 저기 그 해체한 경험이 있는데는. 불행하게도 우크라이나. 그렇죠. 네. 한번 폭발 있었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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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체르노빌 그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이제 저희 그 이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 소련일 때 네. 그때 우크라이나 많이 있었는데 네. 이제 소련이 저기 저 해체되고 러시아가 되고 이제 각국 독립하면서 네. 그거 이제 저기 저 그 다시 그 러시아로 반환하고 핵을 반환했죠. 네. 네. 그러면서. 남아있는 것들을 또 해체하고 하는 것들이 중앙아시아 쪽에 좀 이제 기술이 있고. 하지만 이제 그거, 그런 거 빨리 저기 카피하는 것도 우리가 더 잘하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걸 믿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근데 이거 어쩌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차세대 텐백을 좀 뭐 세 가지. 이거 책에 써주신 거죠? 그죠? 책에 써놓은 거죠. 그죠? 예. 네. 제가 개인적으로 드렸다 고민이 돼가지고. 네.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책에 이제 한 10개 종목 정도를 이제 네. 제시했는데, 그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이라는 거 먼저 네. 밝혀드리고요. 네. 생각해보면 저는 그 이 자율주행 쪽에서 네. LG전자가 의외로 오. 두각을 내지 않겠나, 아.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개념을 좀 분리를 해야 되는 게 자율주행이 곧 전기차는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동력을 이용하느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네. 이게 뭐 내연기관일 수도 있고 전기차일 수도 있고. 네네. 근데 요즘 이제 전기차 쪽으로 가고 있으니 네네. 일단 전기차 쪽으로 간다면은 전기차라고 하는 게 사실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모터와 좋은 배터리. 그쵸.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LG가 가지고 있는 저기 그 이 모터 기술이 대단합니다. 아, 그렇죠. 세탁기도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저기 그 코로나 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해외여행 못 가니까 그 돈 모아가지고 전부 다 이제 그 가구 바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뭐 냉장고 바꾸고 세탁기 바꾸고 그런데 미국도 그랬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또 가장 그 이 사랑하는 저기 그 제품이 바로 월풀이에요. 네, 월풀. 네. 네. 근데 월풀 세탁기는 당장 살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이 3개월, 5개월 기다리면서 LG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벌써 이제 그 모터에 대한 저기 그 이제 소문이 난 거죠. 네. 그래서 작년 말 올해 초에 그 LG전자가 월풀을 제끼고 세계 가전 1위가 됐어요. 아, 예. 오늘 기사 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이 모터 기술,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LG 화학이 가지고 있는 저기 그 배터리 기술, 이거 저기 그 결합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매년 1월이 되면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그 CES 있잖아요. 네, 그쵸. 저기 그 가전박람회. 여기 올해 LG전자가 자율주행 컨셉카를 공개를 했습니다. 옴니팟이라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기 그 카나다에 있는 저기 그 이제 그 이 전장 부품 업체 마그나. 네, 맞아요. 예, 그것도 저기 그 인수를 했고. 그래서 지금 LG전자의 시가총액이 한 20조 정도 돼요. 20조. 네. 20조가 200조 되는 게 빠르지. 400조가 4조 되는 게 그렇죠. 빠르지 않을 것이다. LG전자의 그런 저기 그 동력을 가지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뭐 스마트폰 저기 대응 못 하고 했던 문제들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절반 정도까지 따라가는 것은 이렇게 가능하다. 무리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일단 LG전자를 한번 꼽아봤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LG전자, 뭐 LG 뭐 에너지 솔루션 이런 기업들을 이제 LG라는 지주회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지주회사는 또 포트폴리오가 되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아무리 잘 팔아도 여기 그 수익이 확 나지 않는 게 다른 사업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지주회사 LG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주회사들은 못 간다. 지주회사들은 이제 뭐 절반 정도는 따라갈지 몰라도 팍 치고 나가는지 못 간다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 항암 치료. 항암 치료 중에 이제 그 표적 항암제의 가장 그 기술력이 뛰어난 데가 나이백이라고 하는. 나이백. 이 나이백은 올해 저기 그 1월에 있었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발표가 끝난 다음에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이미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앞서 있고. 그래서 나이백 정도 되면 이제 그 실현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쪽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많은 생각들, 고민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 고민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누가 돈을 버느냐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DOU 괜찮아요. DOU요? DOU라고 하는 저기 회사는 이제 그 버블이라고 하는 채팅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셀럽들하고 이제 저기 채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BTS에 뭐 저기 그 누가 이제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앞에 제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알고리즘을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냥 그 회원님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각자 이름으로 다 자동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셀럽이 이제 저기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그냥 뭐 안녕하세요 치면은 각자 이름에 붙어서 다 가는데 메시지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근데 요게 회비를 내야 돼요. 아, 그래요? 월간. 월간 회비를 내야 되니까. 지금 아마 메타버스 초기에 수익 모델을 잘 가지고 갈 수 있는 데가 바로 여기다. 바로 그게 되겠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DOU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기업들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오버행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이제 보호해서 걸렸던 물건들. 그래서 네. 그런 이제 오버행 상황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네. 저기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저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새로 나온 저기 그 이 산업에 네. 결국은 많은 기업들이 명멸해 가는데 수익 모델이 있는 데는 버텨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일하게 네. 수익 모델이 잘 짜여져 있는. 이게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가 이제 그 주식투자에서 성공을 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요물과 같아서 네. 내가 욕심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누구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업 가치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고 네. 그리고 그 기업 가치가 변해나가는 과정을 이제 독서를 통해서 잘 저기 그 이제 유지를 하면서 네. 그리고 남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을 때, 그러니까 남들하고 좀 차별화되는 그런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면은 아마도 낭패 보지 않고 네. 행복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요즘에 이제 그 언론에 굉장히 안 좋은 단어들이 많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줍줍. 네. 영끌. 네네. 그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저기 말이 네. 묵고 따블러가. 아, 네. 네. 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용어거든요. 주식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줍줍 한다든지 아니면 묵고 따블러 한다든지 네. 특히 영끌을 한다든지 네. 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절대 남의 돈 갖지 않고 내 돈으로만. 그래야지 내가 버틸 수 있다. 그리고 그 규모도 네. 내가 이 돈을 다 잃어도 내 삶에 전혀 지장이 변화가 없는 네. 그 정도. 그게 500일 수도 있고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네. 상대적이죠. 네. 뭐 3000만 원일 수도 있고 5억일 수도 있죠. 5억일 수도 있고 네. 5억 다 살리고도 나는 괜찮아 네. 하는 분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3년 5년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텐베거도 만나고 네. 그렇죠? 그리고 돈을 버시면 묵고 따블러고 하지 마시고 네. 결국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목적이 네.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 행복을 느껴야 된다는 얘기. 네. 그래서 저는 뭐 중간에 돈을 벌면 좀 빼서 그걸로 냉장고도 하나 바꾸고 세탁기도 하나 바꾸고 좀 더 많이 버시면 그걸로 차도 하나 바꾸고 그래서 이제 내 주위에 네. 행복이 묻어 있어야 돼요. 어차피 주식을 길게 하면 잃거든요. 네. 하지만 조금 보면서 내가 돈 벌어서 세탁기 바꿨지, 냉장고 바꿨지 이런 저기 그 이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으면 네. 시장에서 훨씬 더 즐거운 마음으로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했다 하면 깨지고 그 다음에 묵고 따블러 가서 또 바토막 나오고 그러면 이제 네. 주식에 대해서 그 속된 말로 이제 주식으로부터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인드 컨트롤. 네.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고 저는 뭐 지금 그 확실히 믿고 있는 것은 과거에는 경제 이해력이 주식 투자에 전부 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이제는 물론 경제 이해력도 중요하지만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멘탈 관리를 잘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멘탈 관리 잘 하셔가지고 모든 분들이 다 텐베거 만나서 네. 그래서 부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그 작가님도의 그 작가님 정도의 그 투자에 대한 지식과 인사이트를 가지려면은 독서를 얼마나 해야 되나요? 네. 뭐 제가 그냥 그 제 경우를 네. 저는 한 2천 권 정도 읽었어요. 2천 권 정도요? 네. 제가 지금 이사할 때마다 네. 문제가 책 때문에 네, 책 때문에 버려도 네. 책이 쌓여요. 야 네. 매일 한 권 읽어서 거의 7년이 걸리는 시간이. 제가 지금 공부한 것만 네. 저기 한 40년 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